특히 그 2회 때 이야기했던 자아란 무엇인가. 아 그것. 근데 그게 자아란 무엇인가의 결론이 있었다고 하다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명확한 결론은 없었던 것. 자아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 안 된다는 얘기였겠죠. 네, 네. 맞아요. 네? 고무손 실험. 실험 이렇게 맞아 그 팬트구나. 아.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학원생이 되려는 애들한테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네. 좋아하는지 자기를 아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거든요. 네 가슴 떨리는 일을 해라. 아, 그렇지, 그렇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그렇죠. 네. 나라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자꾸 바뀌거든요.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현재 물론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것이 의외로 환상에 가깝다는 네네.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인식하는 게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신은 자신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자아라는 것이 한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인칭 자아라고 해서 그건 내가 세상을 볼 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느낌상으로는 두 눈의 사이 요 한 가운데 안으로 한 2, 3cm 안쪽에 누군가 있는 것 같잖아. 자아예요, 그게. 지하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 느낌.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느끼는 온갖 감각들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어떤 실체,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게 1인칭 자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객관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수많은 자극들을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체계가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야기죠. 그게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심리 테스트가 있냐면은 고무선 착각 실험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손을 가리고 네. 여기다가는 가짜 손을 놔요. 네.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가짜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붓으로 살살 여기 만져주는데 동시에 똑같이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서 나는 얘를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손이 내 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집중하셨나요? 네. 어 이거는? 이거는? 와. 감각에 혼란이 오는 거죠. 시각이 혼란이 오는 그래서 그런 걸 다룬 책이 최근에 나온 건데 생각한다는 착각? 뭐 여러 가지 네, 책들이 있죠.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테스트에 불과하고 이런 이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들을 모아서 이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체가 있다면은 사실 아까 같은 실험에서 이거 여기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거나 뇌 일부에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는 오른손을 보고도 이게 자기 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자아라는 네. 어떤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 자아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환상에 불과한 것을 실제라고 내가 믿을 때 생기는 어떤 이야기네요. 네. 이야기네요. 계속 이제 자기 자아상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나는 이런 것이 나의 꿈이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중요한 질문은 그 진화론적으로 다시 진화론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통합된 자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야 했을까? 그런 자아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근데 여기서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그 과학자들의 생각은 사실 인간의 이런 의식의 목적은 자아를 이렇게 이해하고 알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녀석의 목적은 우리 몸을 통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건데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도 그렇고 로봇을 만들 때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군대가 운영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사령부가 있어야 돼요. CPU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 센트럴 파워가 있어야 돼요.
센트럴 타워가 하는 역할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 심지어 몸속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장 기관들의 어떤 신호들이라든가 이것들을 통합하여 단 한 곳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네.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네. 그 내가 누구인가 네.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현대 과학은 나라는 것이 의외로 실체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차라리 만약에 정말 자아가 만약에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없는 거라면 전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냥 나도 그냥 이 복합적인 그런 유기물일 뿐이지. 그거를 잘 통솔해서 잘 관리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 그 자아를 잘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잠깐 그냥 딴 데 정신. 아 잠깐 딴 생각 했나 보다. 자 아이스 인자를 MC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건 역시 그냥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이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호 교수님의 단어풀이에요. 맞아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법의학이 아니라 라틴어 언어학 전공이신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라틴어에서 많이 기원이 있었는지 사실 맞아요. 뭐 예상 문제를 혹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아, 어휘를 정리해 오시는 건 아닌지 그런 이제 버릇이 든 거죠.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는 뭐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보고 그게 이제 하나의 책을 보는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말씀하신 그 많은 라틴어를 중에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건 좀 이건 좀 힙했다. 내가 나 때문에 못 산다. 네. 아 좀 뭐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아니, 이런 거 없었어요. 뭐 멋있는 걸 떠나서 네. 멋있었나? 제가 이제 그 플라톤 할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리스토 그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알고 있지만 아리스토클레스는 잘 몰라. 어떤 클래스? 그 사람은 플라톤이야. 어? 플라톤의 원래 이름이 아리스토클라스였어. 아 아리스토클레스. 원래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 경기 나가서 레슬링을 4연패를 해요. 아 플라톤이요? 그래서 어깨가 떡 벌어졌다 플랫하다는 뜻에서 그래서 플라톤이 어깨가 플랫하다? 플랫하다. 아. 와. 실은 우리는 지금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야 떡대야 떡대야 부르고 있는 거야. 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와. 포렌식이라는 것은 법정을 뜻해요. 포렌식이 원래 법정이에요? 포럼. 아. 포럼이 법정이거든요. 라틴어로. 우리가 이제 부검이란 라틴어가 오톱시예요. 오토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셀프, 자동이란 뜻이잖아요. 옵시는 본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부검이란 뜻이. 아. 부검이란 말이 시신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디멘시아라는 표현이 D가 없다라는 뜻이고 라틴어죠. 멘트는 멘탈이니까 정신이고 뒤에 이하는 질병이란 뜻이에요. 아. 정신이 없는, 정신이 없는 이런 질병을 이제 디멘시아.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어리석을 치자와 어리석을 매자를 써서 어리석은 어린애처럼 아. 이렇게 치매를 써서 정신의학과에서는 치매란 단어는 비인격적 단어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인지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자. 이렇게 이제 네.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도 그 얘기를 안길래 이게 나만 계속 써먹어야지.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원을 딱 짚어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거 다 준비해오는 거냐. 네, 뭔가 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진짜. 아닌 게 소름이죠. 자, 우리 아이스지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떻게 맞췄나? 전다. 갑자기. 꿀케미. 그, 선생님, 그 갑자기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하는데 첨성대 말이죠. 네. 뭐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그래서 아마 밑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각 틀만 보였을 텐데. 아. 네네 올라가서 본 거죠. 그 틀까지 올라가서 네모 구멍 창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제 2의 사다리가 있어서 맨 꼭대기에 네모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관측을 했을 것이다.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의 천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은 첨성대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늘어나요. 이렇게. 신라 때는 왜 그렇게 별 관측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 때도 첨성대가 있었던 시절에는
아마도 뭐 선덕 여왕이 첫 번째 여왕이었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남성 왕이 있는데 여성이 왕을 하게 될 때 혹시 누군가의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때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정통성이 있고 하늘이 내린 왕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고 싶을 때 하늘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왕권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 개국 때 별자리 지도를 새로 만들라고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만원짜리 지폐 뒷면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하늘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구획을 나누어서 지도로 만든 것이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네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산속이었고 암흑천지에 전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티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만 도시 자라서 남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밤이라는 게 이렇게 어두운 거 이 어둠이 이렇게 공포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네. 충격을 다룬 소설이 있어요. 네. 밤의 전설일 거예요. 제목이 몰라요. 밤의 전설. 어떤 행성 우리 같은 행성인데 거기는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여섯 개가 있어서 밤이 없어요. 계속 낮인 거죠. 근데 이 행성에 오래된 전설이 있는데 2000 몇 년마다 하여튼 뭐 한 번씩 문명이 멸망해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일식이 일어나면서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밤이 잠깐 와요. 네, 모든 태양이 다 가려지는 시간, 가려지면서 순간. 갑자기 이 행성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때 그런 설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문명이 갑자기 멸망할까? 이제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 그 밤이 이제 오는 거죠. 밤이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겪어보지 않은 밤이 오자. 서서히 이제 어두워지면서 그 순간 별이 처음으로 별이 쫙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동설 때 깨달았던 또는 그 갈릴레오의 관측 이후에 깨달았던 걸 이 사람들은 그 순간 한순간에 깨닫고 느끼고 충격받고 이래가지고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미쳐 날뛰다가 결국 문명이 스스로 멸망하는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그걸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밤이 무서워. 아니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인데 물리학자 병따 개발명가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분을 척척박사라고 그랬어요. 야. 과학 전문 책방에서 한번 모여봤는데 사실 심재근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주에서 연주가 가능한가요? 소리가 나요? 연주는 할 수 있겠죠. 소리는 들리지 않겠죠. 네. 아. 근데 우리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네네.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우주인들이 약간 이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네네. 실제로 밴드 연주도 하고 오. 쓰레기통 같은 거 뒤집어서 드럼으로 쓰고 유명한 경험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면에서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연주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달처럼 생겼는데 달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화성에서는 될 것 같고. 가능하겠네. 대기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가능합니다. 근데 소리가 없어도 이렇게 이게 진동이니까 이걸 손을 대면 느껴지지 않을까요? 소리가?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움직이는 약간의 움직임이 몸을 타서 이렇게 가면 물론.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만큼 잘 들리진 않겠지만 몸을 타고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서 음악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진동만 전달되면 되는데 네네. 충분히 크면 아마도 소리가 없어도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뭐 나사에서 블랙홀 소리를 공개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 네네. 우주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달은 안 돼서 그건 이제 블랙홀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퍼져 나온 거를 관측했는데 그거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짐작 정도로 할 수 있게 이제 음향화 소리가 어떤가요? 막 왠지 따라라라라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었고 약간 기괴한 소리 이렇게 막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소리이기도 했는데. 아, 네네. 사실 인간만 못 들었을 뿐이지 그걸 들을 수 있게만 변환시키면 돼요. 여기 우주에 대한 사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빛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규칙으로 그냥 색깔을 막 칠한 거거든요. 대부분은.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문이라고 해서 엄청 아름답게 보이는 막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것들도 안 보이죠. 다 네, 사실 그렇게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가시광선은 그 오는 빛에 이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파 가운데 아주 좁은 영역이기 그렇지. 때문에 우주에서는 온갖 종류의 전자기파가 오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다 이렇게 매핑만 해주면 그 우리가 보는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요새 사진 예쁜 사진들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은 아니고요. 그럼 색칠 공부를 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적외선이 어떤 거를 가색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가짜색이라는 뜻의 가채색을 해서 색깔을 조금 바꿔요.